가을에 사탄이 나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네요. 제가 지금 눈앞에서 놓친 오성다리만 거의 한 다섯 개가 넘어가요. 아, 뭐 레전드 1탄, 5탄이라고 해가지고 뮤츠, 뮤, 썬더, 파이리, 프리저 뭐 각종 근본 포켓몬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얘네들 데뷔하기 위해서라도 오성 최대한 많이 뽑아놨어야 되는데 쭈빼기. 아, 이런 아, 그러면 나 지금 4탄 단 한 개밖에 못 뽑았는데 레쿠자. 이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제크로무, 레이시나무 얘네들을 이제 뽑을 수 없는 건가? 이제 4탄 끝나면 못 뽑는 거잖아. 결국 저에게 남은 건 우리 레쿠제뿐이네요. 쿠자야, 우리 평생 함께하자. 아니, 니들이 여기서 왜 나와? 아휴, 자, 또 이제 가을에 플레이하러 왔어요. 제가 이거 제크로무랑 레이시나무를 플레이하는 수 있는 날이 올까 했는데 왔네요. 이거 오늘 여기 있는 포켓몬들 이 녀석들로 싹 다 박살내보죠. 오, 과연 일단 뭐가 떨어졌어? 오! 오! 잠깐만, 이거 시작부터 레이시나무가! 하하하! 야, 이거 누가 찐 레이시나무지 오늘 가려봐야겠구만. 불기둥 여러분들 떠보신 적 있으세요? 나는 내 앞에서 이거 뽑는 것만 봤지 제가 그 불기둥을 본 적이 없어. 붙어보자. 잭크라모 바로 소환 들어간다. 오케이, 가볍게 300% 뺨! 나오자. 레이시나무 얼굴 한번 바로 봐보자. 레이시나무 대 레이시나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, 이거? 찐 레이시나무는 나다. 거기에 나와라, 제크로무요. 이걸 써보네. 이거를 제가 직접 못 뽑은 게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. 아, 근데 이제 곧 4탄이 끝나다 보니까 이거 끝나기 전에 4탄 레이시나무 써봐야 될 거 아니야. 자, 어? 근데 둘 다 용이라서 레이시나무 이거 한마컨 낼 수 있겠는데? 야, 이 양쪽에 레시나무랑 제크로무 서있는 이 모습, 늘름한 모습 보세요. 큰 거 간다. 얘 기술 뭐 써요? 얘가 전기 타입일 텐데 아마. 크로스 썬더! 얘도 같은 용 타입이라서 공격 세게 들어갈 것 같은데. 에라이. 자, 진짜 레시나무 나와야 크로스 플레임! 거의 뭐 입에서 원기옥 나가! 아, 뭐지? 오늘 약간 이거 대진운이 안 좋은데요? 둘 다 데미지가 안 들어가! 아, 이러면은 우리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아예 잡지도 못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? 잘하면? 이게 전설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네. 급소 떴는데요? 저 레시나무는 데미지 들어가고 왜 내 건 안 들어가? 아, 이거 근데 기술 보여주려고 하긴 했는데 상성이 안 맞아서 그런가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! 아니야, 레시나무 걸 보여주자. 준비하시고 공격 35 딱! 이렇게 20, 난 괜찮아! 가자! 쓰러져줘! 이제 시간초가 얼마 안 남아서 4초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. 아니, 5성 뜬 게 하필 레시나무라서. NO! 이대로 끝나겠어. 용 타입 먹히는 걸로 나와 있는데? 잠깐만, 땅 타입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새로운 우성. 짠! 이 녀석도 샀어요. 루가 루암. 얘는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? 오케이, 6초 추가됐고. 바로 따라가 들어간다. 간다! 5초! 2초인데? 하, 이거 루가 루암 공격 못할 수도 있겠는데? 35. 오케이, 됐다. 쓰러져줘, 제발! 불타입? 공격이라 통하지를 않네. 아니! 부족해. 자, 뒤에서 이제 쫓아옵니다. 루가루암! 안 돼! 아, 공격 못. 넌 못 지나간. 루가루암 써보지도 못했네. 아, 거기에 또 몬스터볼까지? 아주 가지가지 해요. 아니야, 몰라. 저번에 난 레코자도 몬스터볼로 뽑았어요. 아, 진짜. 꺼져! 진짜 어림없는 볼이다. 자, 다시 한번 레시나무 떠줘! 제발! 불기둥 한 번만. 진짜. 제발! 떠줘!
떡떡. 제가 이거 직접 뽑는 5성은 이제 레쿠자가 마지막인가 봐 사실상. 아니 이거 진짜 힘들게 제크로모랑 레시라모 구해가지고 어? 답할 생각이 신나게 왔구만. 두드려 맞게 생겼네요. 오케이 한 번 더 레시라모 띄워보자. 300포 까비. 자 다시 한번 레시라모 공략. 아 이 녀석은 아까 제가 못 썼던 루가루암으로 갑니다. 그렇지! 나올 때 됐다! 우리 쿠자야! 좋아 좋아 좋아. 한 방에 작살 내는 거야. 오 저도 이제 5성 패밀리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잡는 데는 좀 지장이 없지 않을까요 이제? 유성우 맛을 보여줄게 내가. 일단 루가루암부터 댕댕아 데뷔식 들어가자. 제트 기술로 한 방에 작살 내볼게요. 제트 파워 아래 아래 아 위에 아 옆에 레이디얼 엣지 스톰. 와 저게 바인가요 땅인가요 근데 속성이? 어쨌든 레시라모에 잘 통한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. 야 저걸 꼽히면은 사실상 사망각 아니냐? 훌륭해. 와 데미지 봐. 오늘은 요걸로 다펜 각이다. 제가 진짜 이제 5탄이 이제 출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거 대비해서 이 레시라모랑 제크로모들 좀 길들여 놔야겠어요. 마치 레시라모 컷. 마스터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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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터볼. 아 깜짝이야 마스터볼 뜬 줄 알았네. 아 슈퍼볼도 괜찮아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저번에 뜬 이후로 이거 나오질 않네요. 외쳐 레시라모. 와 320퍼. 저도 이제 가을의 실력이 나쁘진 않아요. 이거 버튼 누르는 게 뉴비티는 살짝 벗어나지 않았을까요? 또 나왔다. 계속 나오긴 하는구나. 어 이거 잘하면은 1성이 등장한다 이러면은 교환 찬스 무조건 나오거든요. 자 한번 가자. 아니 저번에도 진짜 그 솔가레오 5성이 제 눈앞에 있었는데 그걸 제 바로 앞에 분이 또 바로 야무지게 잡아버리셔가지고 놓치면 솔직히 뭐 별로 타격이 없거든요. 근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거의 뭐 몇만원 써가면서 오지게 플레이 해놨는데 몇 판 아는 분이 딱 와가지고 이제 가져가면은 솔직히 말합니다. 멘탈 나가긴 해.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. 드린 시간과 돈이 얼만데. 오케이. 아 진짜 루가루암 이거 완전 효자야. 자 용성군으로 하늘에서 별똥별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레시라무 컷. 와 이거 안 떠도 이제 교환 차트 뜬다. 제발 마스터볼 떠주세요. 아. 아니야 내가 노리는 건 사실 교환 차트였어. 안 떠. 기대도 안 해. 자 이제 교환으로도 단 한 번도 떠본 적이 없는. 아 이거 교환 차수도 안 떠? 원래 이거 1성 뜨면 무조건 뜰 텐데? 오늘 약간 날이 아닌가? 아 쏙 들어갔네? 좋아 이렇게 된 거 저의 레시데크 다시 한번 힘을 보여주기 위해 출격합니다. 아 우리 레시데크 멋있는 거 봐요. 아 양쪽에서 흰색 화이트 앤 블랙 든든 그 자체. 바로 가자. 잡아버려버려 버려. 자 공격까지 업해주고 순식간에 패버리자. 크로스 플레임 원교 하늘에서 불 떨어져요. 컷. 일단 데미지가 좀 약하긴 하네. 괜찮아 우리 제크가 마무리 해줄 거야. 짠 한 번 더 공격. 어! 크로스 썬더. 와 제크로모 기술이 진짜 핵간지인 것 같아. 아 근데 이거 또 속성이 안 맞네. 아 하필 다 상대하는 것보다 이 속성이 안 맞냐? 역상성이라서 이거. 짜잔! 이거는 아무리 데미지가 약해도 그래도 5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엔 잡을 수 있겠지? 샵! 그렇지 마무리 좋아요. 아 근데 엑스트라 배틀 액배 안 뜨나? 그렇지 엑스트라 배틀 떠줘야지. 이제는 뭐 6페퍼 300퍼 가볍게 뜰습니다. 아 카츄야 안해.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아쉽게도 직접 뽑지는 않았지만 휴지 5성 군단에 합류한 제크로모 레시라모 한번 써봤습니다. 레시라모 이 녀석 공격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. 나의 레시 제크는 다음 시간에 한 단계 더 진화한다.